이번 총선이 예.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일단 신당 어떻게 보세요? 신당. 예. 그리고 본인도 계속 신당 쪽에 계셨잖아요.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전선이 내년 총선은 예. 윤석열 정권 심판할 것인가 예. 아니면 거대 야당의 독주로 심판할 것이냐 예. 이 전선을 갈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다 상황이 열려 있는데 지금 제3진영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신당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6.25 나기 전에 우리 민족 해방, 우리가 해방됐을 때 예. 김일성을 편에 들었을 것이냐 이승만 편에 설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때 중간지대가 있었거든요. 김구나 여원선생 같은 분들이. 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 어떤 선택이 올바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약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 사람과 손을 잡고 끝까지 가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었죠. 역사적 판단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 정권 타도투쟁에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거대 야당의 독주를 심판하게 편에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3당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전선은 이 양대 진영 갈라지기 때문에 예. 이 한쪽의 입장을 분명하고 거기가 선거연합을 하든지 네.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결국은 이제 또 신당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조추성 당이 생길 것이다. 뭐 이준석 씨도 당을 따로 만들려고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1번 조추성 당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한계 때문에 네. 별로 이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당은 방금 조추성은 당연히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갈 거고요. 그 심판 경쟁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네. 그 한계가 있을 거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재명 중심으로 하는 당이 갖고 있는 한계 네. 말하자면 운동권 카르텔 성격이 강화되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그 새롭게 이제 성찰하면서 나오는 당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하죠. 예, 그냥 윤 정권 타도하자 자가 더 잘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똑같은 문제를 가진 경쟁하는 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별 역사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힘 쪽에서의 신당이나 이쪽은? 이준석 당은 웃으시는데요? 더 큰 네. 의미가 없습니다. 더 큰 의미가 없다? 예, 예, 예. 예, 왜요? 그게 제3당으로서 예. 이 의미를 네. 가지려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안정당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안철수 당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심판 원인도 네. 그때 논쟁이 대체정당을 할 거냐 대안정당을 할 것이냐가 네, 있었어요. 네. 대체정당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국힘을 대체하자. 이런 그렇죠. 거고 예. 대한정당은 그 두 개가 아닌 새로운 당인데 네. 그게 되려면 강력한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그게 없었어요. 네. 없는데 대한정당을 추인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쓰러진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준석 신당이 되려면 그 대안의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준석 씨의 개인적 캐릭터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이념이 있냐 했을 때 그 이념이 없어요. 네. 그런데 무슨 신당입니까? 그러면 이준석 씨는 결국은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국민의힘에서 받아줄지 안 받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총선에 이기려면 이준석 씨가 필요합니까? 저는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네. 그 필요 없다고 봐요. 뭐냐면 이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네. 제대로 된 그 노선을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가지고 정하게 간다면 네. 저는 성공할 수 있다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면서 자꾸만 막 그냥 조직을 아우르기만 하면 네네. 죽도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확한 무기 없이 예, 그냥 예, 무조건 예. 다 들어오세요라고 네. 하면 그러니까 의미 없다. 프라임 몽키들 막 끌어들여가지고 네. 뭐 한다고 해서 국민들 감동을 주겠습니까? 네. 지금 정치가 네. 감동을 못 주는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못하면서 한다. 네. 한계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북한을 견제하고 네. 북한의 영향을 받는 정치 세력을 좀 우리가 압도하기 위해서 네. 모든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는 국민들 다 뭉치자 정치 세력.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네. 그거 다 들어오라 이거죠. 그거 들어와야 된다 봐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저는 그 좋다고 보는데 네. 핀셋으로 이준석 씨만 찍어서 뭐 당신을 받아들일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은 저는 네. 별로 감동을 못 준다고 봅니다. 감동을 못 준다. 지금 오늘 네. 저기 누굽니까?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아침에 잠깐 페이스북에 올렸나 본데 네. 신당론 띄우는 이준석 점점 양치기 소년이 돼가고 있다.
아, 그러니까 뭐 신당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5개 광역시에 1000명 이상 충족하는 뭐 당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는 그냥 광파기 정치하는 걸로 보는 거죠. 네. 아, 지금 우리 독자님들께서 야, 이분 대박이다. 야, 진짜 막 너무너무 내용이 좋다. 이러면서 지금 의원을 네. 엄청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국힘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모셔라. 일단 뭐 제 전략은 시대정신의 배신에 다 순했기 때문에 네. 굳이 안 모셔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이게 뒤에다가 좀 놓을까요? 한번 네. 잠깐 이 다시 한번 비춰드리면 네. 책을. 예. 그 책을 조금 저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예. 예,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저 예. 일반 그 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교보에 가도 나와 있을 거고요. 시대의 정신의 배신 저자 이수봉입니다. 예, 저는 지금 오늘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거시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전체 구도를 볼 수 있는 시각도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현장에서 노동운동가를 활동하시면서 현재 뭐 거물급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 얘기도 전 대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또 큰 이렇게 거시적 시각을 갖추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초반에 좀 어렵긴 한데 100페이지 네. 초반 100페이지 그 부분만 잘 넘기면 네. 뒷부분은 네. 좀 쉬우니까 네. 네. 꼭 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워낙 또 이런 정치 공부 하시는 거 좋아하셔갖고 많이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 정치를 해보시니까 정치를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네. 저는 소명의식이라고 봐요. 소명의식. 네. 네. 자기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저 자기를 던지겠다는 각오 없으면 네. 그 정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럼 계속 무슨 자기 뭐 네. 엣지나 또는 네. 출세 이런 걸로 네.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에 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수봉이라는 사람의 소명의식은 뭡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저는 너무나 그러니까 징조가 안 좋은 징조가 많기 때문에 네. 아까 그랬듯이 출생률 그 세계 1위로 네. 그다음에 자살률 이렇게 가서 네. 그래서 제가 노동운동할 때 2007년에 기본소득론을 제가 만든 게 그것 때문에 만든 건데 가장 먼저 만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네. 잘 해결하면 세계에서 정말 1등 국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가장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첨예한 모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잘 해결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국가로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딱 걸려 있어요. 네. 그 걸려 있는 이유가 그 주사파 세력이나 북한이 딱 발목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방금 총선은 결국엔 북한과 연계된 세력과 예. 자유민주 세력과의 그렇죠. 거대한 예. 전선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단순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양대 정당의 그렇죠. 대결로 보는 순간 착각에 빠지고 예. 잘못된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건 결국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 그렇죠. 있다. 그렇다면 이 총선은 정말 북한과 연계된 그 세력과 자유민주 세력이 거대한 싸움이다로 만들어야 되고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한 전략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자유민 북한은 아니기 이제, 때문에 예, 우리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제 국힘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 세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핵심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자기 반성입니다. 네. 자기 반성. 네, 내가 뭘 잘하겠다, 내가 국민한테 뭐 해주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네. 우파는 사실을 방향은 잘 잡고 있는데 네. 그를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임 있게 자기를 모든 걸 바쳐서 하고 있느냐에 반성을 하고 네. 틈을 주고 또는 그 좌파들이나 다른 사회 취약계층이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네, 네. 그 주사파들이 번성하거나 번성할 수 있는 그걸 제공을 한 거거든요. 네. 그걸 다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애려면 그 자기가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네. 그 뭘 잘못하는가를 먼저 밝혀야 되거든요. 네. 철저하게 국민들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걸 극복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기가 돼져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국민에 느껴지는 거예요.